네, 6월 1일. 자, 선생님이 어젯밤 10시 31분에 검사했을 때는 지민이 지우 녹음숙제 보냈고요. 아, 이거 보낸 사람 쓴 거야? 그 다음에 그 뒤로 승빈이 보냈던가? 저희 말은 못 봤는데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냈어요? 이따가 하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냈, 다 보냈습니까? 전부 다 보낸 거 맞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스피드 퀴즈. 지원이 좀뭐 숙제했는 시간을 보니까 밤 12시 30분에 막 해갖고 보내던데? 그때 12시 30분에 막 숙제를 했어? 그러면. 아니, 스피드 퀴즈 시험 친거 얘기하는 건데? 스피드 퀴즈 시험 친 시간이 보니까 밤 12시 반이던데? 그때 안 자요? 응? 그때 안 자요? 어? 12시 반에 자요? 안 자요? 왜안 자요? 자야지. 어? 그 시간에 안 자고 있어도 안 혼나요? 어? 가끔 혼난다. 잘 시간에 자야죠. 선생님이 늘 하는 얘기,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 잘때 자고, 놀때 놀고, 공부할 때 공부하세요. 알겠습니까? 놀때 잘라 그러고 공부해야 될때 놀라 그러고 자야 될때 게임하려 그러고 하니까 인생이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야.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고. 알겠습니까? 네, 그 외에도 지우, 승빈, 지민 모두 스피드 퀴즈 잘 했습니다. 오늘 수업 시험과 수업 일단 패턴 영어 10번 어제 숙제 뭐 이런 거 했었죠. 오늘 수업은 말하기 시험 2차 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워즈 인 컨텍스트. 어제 숙제 뭐 이런 거 했습니다. 다 확인하셨습니까? 뭐안 읽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번역한 문장. 부분적으로 말하기란 얘기는 조각가가 사용했다.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그렇습니까? 무엇을?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는 얘기. 부분적으로 말하기라는 게. 오케이. 그 다음, 워즈 인 컨텍스트 단어. 이거, 어제도 얘기했죠. 이게 돼야 이게 되고요. 이게 돼야 이게 되고 서로. 톱니바퀴처럼 물려있는 겁니다. 말하기 시험 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먼저 패턴 영어. 오케이. 그래서 승빈이 해보자. 그렇죠. 너는 그를 죽일 필요는 없었어요. You didn't have to kill him이죠. You didn't have to kill him.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에는 지민이가 해보자. 그렇죠. 넌 그런 말할 필요 없었다. You didn't have to say that. 안 되겠죠. You didn't have to say that. 오케이. 그다음 이번에는 지우가 해보자. 오케이. early가 좀 쓰기가 까다롭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early 하면 되겠죠. 익혔습니까? 오케이. 지난번에 early, 그러니까 어제 쳤던 시험에 early 틀렸던 사람은 내일 시험에서 early 안 틀리도록 노력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너는 일찍 올 필요는 없었다. You didn't have to come early. You didn't have to come early.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에는 지원이 가볼까? 그렇죠. 넌 그걸 포기할 필요는 없었어. You didn't have to give it up. You didn't have to give it up. 오케이. 이번에는 지민이가 해보자. 그렇죠. 넌 거짓말할 필요 없었다. You didn't have to lie. You didn't have to lie. 오케이. 패턴은 you didn't have to. 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어요. have to는 무슨 뜻인데? 해야만 한다라는 뜻이죠. 해야만 했었다는 했다 해야만 했었다. 그렇죠. had는 have에 과거형이니까 과거에 뭐뭐 했어야 해야만 했었다는 had to죠. 이거는 여러분들 words in context에도 나오죠. 뭐 안개 낀날 운전 빨리 막 쌩쌩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는 천천히 운전해야만 했었어요. 안개 낀 날에 할때 이거 나왔었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ave to는 지금 뭐뭐 해야만 한다인데 didn't 할때또 did에 대해서 얘기했죠. did는 누구의 do의 무슨 형? 과거형. didn't는 뭐의 줄임말? 그렇죠. did not. 그래서 과거에 아니다 얘기할 때 did not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합쳐서 과거에 할 필요 없었다라는 뜻이 완성됐다 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반드시 무슨 씌워야 된다고 했죠. 이름 아그
그렇죠. lie의 뜻이 뭐예요? 거짓말. 그렇죠. 거짓말하다. 물론 거짓말이란 뜻도 있어요. 거짓말이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거짓말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거짓말하다라는 하다시로서 여기 온 거죠. 그러니까 오케이. 뭐 kill him이 뭐야? kill him. 그렇죠. 마찬가지 무슨 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그를 죽일 필요 없었다. 그 다음에 kill은 무슨 뜻이에요? 지원아. 그렇죠. kill 죽이다죠. 그렇죠? 그러면 die는 무슨 뜻이야? 아이고 die는 무슨 뜻이야? 그렇죠. die는 무슨 뜻이에요? 죽다죠. You didn't have to die 한 번 뜻이야. You didn't have to die. 그렇죠. 넌 죽을 필요가 없었는데 왜 죽었니? 이 말이잖아. 그치? 어. 직원한테 내가 이거 왜 묻는지 알아요? 지원이한테 선생님 이걸 왜 물어볼까? kill하고 die의 차이점 왜 물어볼 것 같아요? 응? 기억 안 나요? 이거 어제 이 시험지에 답을 you 뭐야 이 시험지였죠 참 이거 이거 저 이거의 답을 네가 you didn't have to die를 써놔가지고 너는 죽을 필요 없었다라고 썼잖아. 그렇잖아. 그렇죠? 기억이 안 나? 어제 답 썼던 거? 기억이 안 나? 기억이 나? 오케이. 그 다음, 어떻게 했어? 이거는, 아, 이거 말고. 오케이. 이거는 지민이가 해보자. 그렇죠. 너는 그것에 대한 걱정할 필요 없었다? You didn't have to worry about it. 됐습니까? You didn't have to worry about it. 오케이. 그 다음, 이건 승빈이가 꼭 해야 되겠어. 그렇죠. 어제 왜 틀렸어요? 기억이 안 나요? 승빈이 답을 어떻게 썼을 것 같아? You didn't have to hostile 이라고 써갖고 틀렸잖아. 기억 안 나? You didn't have to be hostile. 그 다음에 이거 뭐야 1차 말하기 시험 칠 때 분명히 선생님이 얘기했죠 이거. 이거 안 써가지고 틀리는 사람 있다? 이러면서.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라 했어요? 에이 설마요 선생님 그랬어요? 아 그건 안 그랬지 그치? 그쵸? 안 틀려야지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그쵸? 그래서 틀리는 사람이 없었는데 승빈이가 틀렸더군요. 미를 안 써서 선생님 신신당부했는데 뭐라고 설명했어요? 허스틴의 뜻이 뭐예요? 허스틴 어떤? 적 절대가 아니고 적대적인 그러니까 무슨 시? 어떤 시? 그럼 적대적이다 라는 무슨 시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아무 필요 없이 온 거 아니라 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걔들한테 이렇게 쌀쌀맞게 굴 필요 없었는데 You didn't have to be hostile 였죠. You didn't have to be hostil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해보자. Very good. 전번에 1차 시험 칠 때는 몰랐는데 이제 안 해요. 나같이 너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필요 없었어? You didn't have to keep the seat. 누구를 위해? For me. You didn't have to keep the seat for me. 예, 그 다음 계속해서 지원이 해보자. 그렇죠. 말로는 잘 되는데 그럼 take의 뜻이 뭐예요? take. 이렇게 하는 게 take라고 했죠? risk는. 위험이죠. 그렇죠. 그럼 위험을 감수하다가 뭐해? 위험을 감수하다 take the risk. 그렇죠. 너는 그럼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었는데 왜 그랬니? You didn't have to take the risk. You didn't have to take the risk.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 됐고요. 2차 시험 쓰기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계속해서 words in context 하겠습니다. 일단 말하기 시험 좀 치고요. 그 다음에 예, 꺼내세요. 네. 아, 그, 잡아버렸다. 알겠습니다. 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쓰시고, 일단, 이거부터 해볼까? 어떤 것이 낮게 날아갈 때, 그것은 땅이나 또는 다른 표면 가까이, 당연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쵸? 어떤 것이 낮게 날아가는데, 땅에서부터 멀리 떨어져서 가고 있는데, 낮게 날아간다. 그러진 않죠?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승빈아, 이게 뭐지? Something. Something이지, 그치? Something.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지우야, 이거 뭐지? Crossed. Crossed. 그렇죠? 그 다음에, 지민아, 이거 뭐지? 그렇지, another. 그렇죠. 그 다음에, 승빈아, 이거 뭐지? Surfac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지원아, 이거 뭐지? 이거 뭔지 아는 사람? When? 이거 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대어라는 그냥 누구누구 가 있다까지 할 때는 거고 무슨 동사? 비동사를 했죠. 만약에 여러 개가 있으면 뭐라 그러고? Are. 그렇죠. 그 다음에 한 개가 있으면 is. 내가 있으면 am. 그렇죠. 나는 있다. I am. 내 방 안에 in my room.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너 어딨니라고 물었겠죠. 너 어디에 있니? Where are you? 이렇게 물었죠. 너 어딨니? Where are you? 저는 있습니다. I am. 어디에? In my room.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 문장 할 수 있는 사람? 도전! 지민이 막 눈으로 막 보고 있어. 다 같이 When something flies low. When something flies low. 어떤 것이 낮게 날아다닐 때 When something flies low. 그것은 있다. It is. 그것은 있다. It is close to the ground or another 완성됐네. 다 같이 When something flies low. When something flies low, it is. It is. 어디에? Close to the ground or another surface. Very good. 가. When something flies low, it is close to the ground or another surface.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 아 이렇게 하지 말고 또 타일 보게 해야지. 하나 격파했고요. 그 다음에는 뭐 이거 참 많이 했어, 그치?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 영어로 돌아가면서 얘기해 주세요. 13. Colony. Colonies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form 계속 create. came together. 됐나요? 어, 이 문장 해볼 수 있는 사람. 오! 와우. 대문 손 들었어. 가볼까요? United colonies came together to form or create the United States. Very good. 다같이. 와우. 다같이. The 13 colonies came together. The 13 colonies came together. Where? To form or create the United States. 와우. The 13 colonies came together to form or create the United States. 오케이, 여러분들은 저 이제 어떤 사람이 됐냐? 미국 역사의 시작을 영어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죠? 미국 역사의 시작은 지금은 50개가 넘는 주를 가지고 있죠. 미국의 시작은 50개 주가 아니고 몇 개로 시작했다? 13개의 주. 우린 잘 모르죠, 미국 역사를. 합쳐진 나라에 통일된 나라라고 생각하면 돼. 미국은 여러 나라가 원래 있었는데 여러 나라가 우리는 쓰는 말도 똑같고 뭐 같은 동네 비슷한 동네에서 온 사람들이고 이러니까 우리 하나의 나라가 되자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때 영국 사람들이 막 나쁜 짓 하고 다녔거든. 영국 사람들이 미국 와가지고 야 니들 뭐 이렇게 농사 지어서 뭐 팔고 돈 생긴 거 다 우리한테 세금으로 내 막 이랬어. 누구가 막 미국 사람들이 화가 나겠지. 니들이 뭔데 우리한테 돈 뺏어가는데? 어? 그러면 영국하고 싸우려면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뭐 혼자서 싸우면 이기겠어. 여럿이 힘을 합쳐 싸우면 이기겠어. 그렇죠. 여럿이 힘을 합쳐 싸우면 또 쉽게 이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몇 개의 나라가 합쳐져서 13개의 나라. 식민지. 우리나라 어느 나라의 컬러니였어? 일본. 일본의 컬러니였잖아. 그치?
그렇죠. 그러니까 몇 개의 식민지가 있었냐. 영국의 식민지가 몇 개 있었는데 13이 있었는데 애들이 우리 뭐 하자? 게임 투게더 하자. 응? 몇 개의 나라를 만들자? 한 개의 나라. 그 나라 이름이 뭐? The United States. United의 뜻이 합쳐진이라는 뜻이야. 합쳐진. States가 나라라는 뜻이에요. 나 합쳐진 나라 이런 뜻이에요. 미국이라는 나 단어의 뜻이. 그렇습니까? 뭘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표정들이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번에 이 문장 해볼게요. 그렇죠. 여기에는 안개 낀이라는 단어가 두 개 나오죠. 하나는 뭐고? Fog이랑 또 하나 뭐가 있죠? Mist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지원아 이건 뭐지? Day인데 여러 개니까? Days. 그 다음에 승빈아 뭐뭐 들이 있다는 뭐지? There ar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지우야 이건 뭐지? 그렇죠. In Scotland. 그럼 한국에는 뭐야? 한국에는 Korea. 잘하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문장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There are many foggy or misty days in Scotland. 같이. There are many foggy or misty days. There are many foggy or misty days. 어디에? In Scotland. There are many foggy or misty days in Scotland.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뭐 이런 거 했었죠. 그쵸? 오케이. 어렵다라는 하다시가 있나요? 어렵다라는 하다시. 지민이 안 보인다죠. 어렵다라는 하다시가 없죠? 그쵸? 어렵다가 있어?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어렵다를 가르쳐 준 적은 없어. 한 단어로. 대신 뭐는 가르쳐 줬지? 어려운은 가르쳐 줬죠? 그쵸? 그러면 difficult 같은 뭘 쓰면 어렵다가 되겠네. 그쵸? 맞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어렵다 이렇게 시작하죠. 이 문장은. 맞습니까? 그것은 어렵다가 뭐죠? It is difficult. It is difficult 보는 것. To see. 무엇을? Long distances. On foggy days. 뭐 foggy day 해도 foggy days 해도 되겠죠. 다 같이 It is difficult to see. It is difficult to see. See what? Long distances. 언제? On a foggy day. 됐습니까? 뭐 오는 무슨 무슨 날에 이럴 때 쓰는 거예요. On my birthday가 뭘까? On my birthday. 내 생일날에. 언제? 내 생일날에. On my birthday. 그러면 on Christmas day는 뭐겠어? 크리스마스 날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도 배워봤고 대단한 친구들인데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는 이런 것도 배워봤어요. 그 밖에 안개가 매우 심했기 때문에 천천히 운전해야만 했었다. 운전하다가 뭐죠 다같이? Drive. 천천히는? Slowly.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는 뭐죠? Because. 그렇죠.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Because. 그 다음에 밖에가 뭐죠? Outside.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는 운전해야만 했었다가 뭐죠? 그 he죠 he. 오케이 okay, 뭐죠? 아, he had to drive. 그는 운전해야만 했었습니다. He had to drive. 어떻게? Slowly. 왜? Because it is so foggy outside. 라는 문장이었죠. 다 같이 he had to drive slowly. He had to drive slowly. 왜? Because it was so foggy outside. He had to drive slowly because it was so foggy outside. 선생님 아까는 it is라고 그랬나? 선생님 실수했죠. It was. was는 뭐에 무슨이요? 오 그렇죠. 똘똘이들. 아까 이거 아니 아까 정장식. 앞 문장에 is가 맞는데요. 아 여기서는 is죠. 예 여기는 is하면 안 되죠. 여기는 had to인데 언제 얘기하는 거야? 과거에 천천히 운전해야만 했었단 말이죠. 그러면 안개가 심했던 거 언제 일이야? 과거의 일이죠. 그렇죠. 현재 지금 안개가 심한데 과거에 천천히 운전해야만 됐겠습니까? 아니죠.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했네. 그렇죠? 조각가가 뭐였더라? 스컵터. 그렇죠. 점토가 뭐였더라? 클레이. 사람의 얼굴이 뭐였더라? Human face. 그 다음에 뭐하고 뭐를 배웠어요? Form or shape. 배웠죠. 도구가 뭐였더라? Tool. 언제 일이에요? 과거. 그래서 다같이 The sculptor used a tool
To form or shape the clay into human face. 다시, the sculptor used the tool. The sculptor used the tool. Where? Shape the clay into a human face. 이런 것도 배웠고, 그 다음에 뭐 또 이런 것도 배웠다, 그치? 그니까 언제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새는 땅에 있는 곤충을 잡기 위해 낮게 나왔다. 언제 있었던 일이에요? 과거죠, 그쵸?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fly의 과거형이 뭐였더라? flew. 발음은 뭐다? flew. 어, 재민이 얼굴 안 보여. 보고 숨어있어. 이제 선생님 잘 보이는데 앉아있어요. 일부러 숨은 것 같아. 난 선생님 꼴 보기 싫어. 어, 그건 아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땅을 자꾸 틀리던데 땅이 뭐죠? ground. 그러면 땅 위에 있는 건 뭐예요? on the ground. 그렇죠? 맞습니까? 이거 땅에 붙어 있는 거죠. on the ground. 떨어져 있으면 뭐? over the ground. 땅바닥에 붙어 있으면 on the ground.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곤충이 뭐였습니까? insect. 그럼 곤충을 잡다는 뭐였어요? catch on insect. 됐습니다. 그러면 곤충을 잡기 위하여는 뭐예요? to catch an insect on the ground. 땅 위에 있는 곤충을 잡기 위하여 to catch an insect on the ground. 날개가 뭐였습니까? low. 다 같이 the bird flew low. the bird flew low. where? to catch an insect on the ground. 지금아 뭐라고? 언 곤충이 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죠. 다같이 곤충이 뭐였더라? 다같이 The bird flew low. The bird flew low. Where? To catch an insect on the ground. Bird flew low. The bird flew low to catch an insect on the ground. 오케이, 이런 것도 했고 그 다음에 뭐 또 이런 것도 했네, 그치? 오케이, 그래서 퍼즐 맞추기가 뭐였더라? The jigsaw puzzle. 끝내다가 뭐였더라? Finish. 됐습니까? 언제 있었던 일이야? 과거. 과거죠, 그렇죠? 그럼 나는 끝낼 수가 없었다는 지민이가 생각하기엔 어떻게 할 것 같아? 난 끝낼 수가 없었어요. 뭐뭐 할 수 있다부터 생각해보자. 뭐뭐 지금 뭐뭐 할 수 있으면 뭐라 그래? 그렇죠, can이죠. 그럼 과거에 할 수 있었다는. I can. 아니죠. I could죠. 아, 지금 이거 과거의 일 아니, 미안합니다. 이거 현재 일이군요. 미안합니다. 됐습니까? 난 지금 못 끝낸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지민이 생각하기에 난 지금 끝낼 수가 없다. 뭐라고 할 것 같아? 뭘 것 같아? 난 끝낼 수가 없다. 뭘 것 같아? I can't finish 하면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나는 끝낼 수가 없어요. I can't finish the jigsaw puzzle. 이렇게 가면 되겠죠. 나는 그 퍼즐 맞추기를 끝낼 수가 없습니다. I can't finish the jigsaw puzzle because one piece or part is missing. 그렇죠. 다 같이 I can't finish the jigsaw puzzle. I can't finish the jigsaw puzzle because one piece or part is missing. Because one piece or part is missing. I can't finish the jigsaw puzzle because one piece or part is missing. Okay,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배웠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배웠다고, 그치? Okay, 비행기가 땅바닥에 붙어서 날아다니죠? 아니요. 그렇죠? 아니죠, 당연히. 그래서 여기에서 땅 위로는 뭐예요? Over the ground. 그렇죠, 이번엔 over the ground죠. 됐습니까? 지금 이거는 언제 있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있는 일이죠. 그렇죠. 비행기가 날아갔었다 가지고 비행기는 모두 다 이렇게 합니다 라는 어떤 사실을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럼 비행기 앞만 길어봤자 그러면 it fly가 아니고 뭐예요? it fly. 다 같이 a plane flies. a plane flies. 어디로? over the ground. a plane flies over the ground. 다 같이 a plane flies. a plane flies. 어디로? over the ground. a plane flies over the ground. 아, 오케이. 그러면 새로운 것들 번역하기 하면 되겠네요.
끊어 읽기 번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첫 번째 문장 준비됐나요? 읽어볼까요? On a bridge. People drive over a river. People drive over a river. Not under it. Not under it. Okay. On a bridge가 뭘까? 다리 위에. 그래서 다 어디서 이 말이죠? 어디에서? 다리 위에서.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뭐 한다 나옵니다. 그렇죠? 누가 뭐 한대요? People이 뭐 한다? 그렇죠? Drive 한다. People은 drive 한다. 어디로? Over a river. 어디가 아니라 not under it.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우가 생각하기에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 이런 뜻이죠. 어디에서? On a bridge에서는 people이 뭐한다? 차 타고 간단 말이죠. 그렇죠? 운전하는 중에 차 타고 간단 말이죠. 그렇죠? 오케이. 어디로? Over a river. 그렇죠? 됐습니까? 어디가 아니라 not under it. 됐습니까?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사람들이, 뭐야, 다리를 지나가는데, 다리 지나가면 막 강 밑으로, 막 땅 속으로 가는 거예요? 당연히 어디로 가는 거야? 강 위로 가야 되겠죠. 그쵸? 강 위로, over a river. 됐습니까? 강에 딱 붙어서 가요? 아니죠. 강이랑 떨어져서 가니까, on a river야, over a river야. 됐습니까? 강 밑으로, under a river. 강 너머로, over a river. 그래서 이 문장은 뭐하고 뭐가 반대말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렇죠. over랑 under가 반대말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오케이. 다리 위에서가 뭐였더라? On a bridge. On a bridge. 사람들이 차 타고 간다? Drive. Over a river, not under it. 다 했네요. 됐습니까? 다 같이 on a bridge. People drive over a river. People drive over a river, not under it. Not under it.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다 익혔나요? On a bridge, people drive over a river, not under i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녀석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거 읽어볼까요? When it rains, he carries an umbrella over or above his head. 됐습니까? It rains가 뭐예요? It rains. It rains. It rains. 그것이 It is sunny가 뭐야? It is sunny. 오케이. 그것은 화창하다. 안 하죠? 그렇죠. 그냥 뭐라 그래요? 화창하다 그러면 되죠. 그렇죠. 그때 이럴 때 날씨 얘기할 때 it은 그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it rains는 뭐겠어? 그렇죠. 비 내린다. 됐습니까? 응? 지금 비 내립니다 라는 표현 가르쳐줬어. 비 내립니다. It rains. 그러면 when it rains는 뭐고 같아? When it rains. 비가 내릴 때. 그렇죠. 어제 가르쳐줬던 거 이제 기억났죠?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딱 또 얘기할게요. when은 몇 가지 뜻이 있다? 때랑. 그렇죠. 일단 제일 먼저 배우는 when의 뜻은 언제? 라고 뭐 하는 때? 물어볼 때. 두 번째, 어쨌든 언제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뭐를 얘기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때를 얘기하죠. 시간을 얘기하죠. 됐습니까? 근데 when이 무조건 it 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it 되는 거 아니고 무슨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when 뒤에 뭐 하는 말 오면? 묻는 말이 오면 그때는 언제? when 뒤에 묻지 않는 말이 오면 누가 뭐뭐 할 때? 그럼 뭐가 묻는 말이고 뭐가 묻지 않는 말인지 여러분들 다 알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나는 배고프다. 무슨 말입니까? 아니죠. 내가 배고픈가? 묻는 말이죠. 비 내린다. 묻는 말입니까? 비 내리니?
죽는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it rain, 선생님이 it rains의 뜻을 가르쳐서 it rains가 뭔 뜻이라고? 비 내린다. 물어봐, 물어봐. 비 내린다가 물어보는 겁니까? 비 내린다를 무슨 뭐 유치원 시간 같은데 비 내린다를 묻는 말로 바꿔보세요. 우리 말로 비 내린이. 그렇죠. 비 내린이가 묻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럼 it rains는 묻지 않는 말이니까 when it rains는 당연히 무슨 뜻이야? 그렇죠. 비가 내릴 때죠. 됐습니까? 비가 내릴 때 when it rains. 이제 누가 뭐 한다 이제 나왔어. 됐습니까? 누가 뭐 한대요? He가 carries 한대죠. What? 무엇을? An umbrella를 어디다가? Over his head. Over his head라고 해도 되고 뭐라고 해도 된다? Above his head 해도 같은 말이 말고. 됐습니까? 예, 그래 승빈이 생각하기에는 이 문장에 좀 번역하면 뭔 뜻인 것 같아요? When it rains, he carries an umbrella over his head가 뭔 뜻인 것 같아요? 비 내릴 때 그는 아 이게 체리로 보입니까? 아 캐리가 뭔지 몰라. 캐리 단어 할 때 했을 건데. 그렇죠. 가지고 다니다, 운반하다, 들고 다닌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아 원래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줘도 모르는구나. 선생님 여러분들 단어는 이렇게 배웠죠? 그렇죠? carry인데 근데 he가 carry 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얘 carry가 하다시가 여기다 뭐 붙여야 돼? s 붙여야 되죠. 근데 이렇게 안 하죠. y로 끝난 경우에 y를 뭐로 바꾼 다음에 i로 바꾼 다음에 es. 그래서 이렇게 모습이 바뀐 거죠. 그렇죠? 이해되나요? 예, 그래서 그는 뭐하고 다닌다? 갖고 다닌대죠. 우산을 가지고 다닌다. 어디다가 가지고 다닌대요? 그의 머리. 그렇죠. 머리 위에 우산 쓰고 다닌다. 이런 얘기인 거죠. 머리 위에 갖고 다니면 그게 우산? 뭐하고 다닌다? 우산 쓰고 다닌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비 내릴 때 당연히 우산 쓰고 다녀야지. 뭐 가방 쓰고 다니면 우산 없을 때는 하는 거죠. 됐습니까? 고양이 쓰고 다니면 되겠어요? 비 내릴 때 고양이가 나를 막 핥히겠죠. 나를 왜 적게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hey, when it rains, he carries a cat over his head. 됐습니다. Okay, 비가 내릴 때, when it rains, 그는 갖고 다닙니다. He carries 고양이 한 마리를 a cat 어디에 over his head.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됐다? 여기서 피가 막 난다. 이렇게 피가 막 나는 거고 고양이가 뭐해서 핥혀서. 됐습니까? Over his 우리말 순서답게 씁니다. 선생님은 he가 carries 한다 무엇을 an umbrella 어디다가 우리말스럽게 하면 그는 그의 머리 위에 무엇을 an umbrella를 뭐한다 carries 한다 네, 그의 머리 위에 우산을 갖고 다닌다 우리말스럽게 하면 그는 뭐하고 다닌다 그는 우산 쓰고 다닌다 됐습니다. 예, 비가 내릴 때가 뭐였더라 When it rains. 그렇죠. 비가 내린다고 그건. 됐습니까? 비가 내릴 때 When it rains, he carries what? An umbrella where? Over his head. 해도 되고 above his head. 자, 이 문장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누구하고 누구하고 어떤 말이다? Above. 그렇죠. Above. Above. 미안. 됐습니까? 선생님 또 드립 칠라 그러죠. 됐습니까? Above. 뭐라고요? Above. Above 하면 위에 가잖아요. 그쵸? 미안. 계속 드립 칠라 그러는데 지우가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고 있어요. Above도 위에고요. Over도 위에다. 이 뜻입니다. 됐습니까? 자, 머리에 딱 붙이고 다닙니까? 우산이랑 머리랑 딱 붙어 있어? On his head야? 아니죠. 이렇게 하니까 뭐야? Over his head, above his head란 말이죠. 됐습니까? On his head가 아닌 이유를 얘기해줬어. 됐습니까? 우산을 머리에 딱 붙이고 쓰고 다니는 사람 있으면 그렇죠. He carries an umbrella on his head 하세요. 앞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쓰고 다니죠. 그렇죠? 됐습니까? 이거는 뭐? On, over, over하고 같은 말 뭐? Above. 됐습니까? 오케이, 다 같이 When it rains. He carries an umbrella. He carries an umbrella. 어디에? Over his head. 또는 above his head. 우산 몇 개 쓰고 다녀요? 한 개. 우산 두 개 쓰고 다니는 사람 봤어?
봤구나. 미안. 나 못 봤는데. 됐습니까? 그래서 선생님 지금 뭐 얘기하고 싶은 거야? 언이 있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어, 왜 어가 아니고 왜 언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해 줄래요? umbrella 할 때 어 소리가 무슨 소리라서? 모음 소리라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문장 준비됐나요? 오케이. 읽어볼까요? My parents do not like to drive in fall. 됐습니까? 왜 안 읽어, 지번이는? 아, 집에 가서 녹음하기 숙제 네 번 하고 싶어서? 아니죠, 그런 건. 그렇죠. 다 같이. My parents do not like. My parents do not like to drive in fall. To drive in fall. 오케이. 누가 뭐 한다 딱 보이죠? 누가? 페런츠가 뭐 한대요? 그렇죠. Do not like 한대죠. 그렇죠. Do not like 하신다. 무엇을 to drive in fog 하는 것을. Drive in fog은 하다죠. Drive in fog. Drive 뭐 한다? 운전한다. 어디서? 안개 속에서. 안개 속에서 운전한다. Drive in fog. To는 왜 왔어요? 안개 속에서 운전하다를 뭐로 바꿔주기 위해서? 안개 속에서 운전하는 것 만들어주려고 왔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My parents do not like to drive in fog이죠. 오케이. parents가 뭐였더라? 그렇죠. 나의 부모님 몇 분이셔? 두 분이죠. 그래서 앞만 길어봤자 My parents는 앞만 길어봤자 they죠. 괜찮아요. 한 명이야? 아니잖아요. He 한 명하고 she 한 명 합쳐지니까 뭐가 됐어? 그렇죠. They가 됐죠. They. 그러니까 they does not like야. They do not like야. They do not like. 그는 안 좋아한다는 뭐예요? He does not like죠. 됐습니까? 근데 he가 아니고 they니까 they does not like 아니고 they do not like죠. They do not like to drive in fog. 부모님들은 안 좋아하신다. 무엇을? To drive in fog 하는 것을. 왜 안 좋아하시죠? 그렇죠. 오케이. 나의 부모님들은 안 좋아하신다. 준비됐나요? 나의 부모님들은 안 좋아하셔요. My parents do not like. Do not like 줄여서 don't like죠. 무엇을? To drive in fog. 안개 속에서 운전하는 거. To drive in fog. 다 같이. My parents do not like. My parents do not like. 무엇을? To drive in fog. 됐습니까? 오케이. 다리 위에서 기억나십니까? On a bridge. On a bridge. People drive. Over a river. Not under it. 다 같이. On a bridge. People drive over a river. People drive over a river. Not under it. Not under it. 난 비 내릴 때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When it rains, he carries an umbrella over his head. 해대고 above his head. 나 기억나십니까? My parents do not like to drive in fog. Okay, 여기까지 보겠습니다.